안녕하세요. 바닥미정입니다. 오늘부터는 마르세유 타로카드 실전 2부가 시작될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1부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2부에서는 입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체적인 설명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즉 말해서 만약에 내담자분이 나의 남편과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보통 보면 이때까지 일부에서는 물어본 것, 내담자께서 물어본 문제, 즉 남편을 물어봤으면 남편에 대한 설명만 하였는데, 이제는 오신 분, 부인의 성향으로서 같이 두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께서 이 아무래도 업을 하실 때 상담자가 왔다 할때 이는 남편의 각도 또 본인의 각도 아니면 남편이나 뭐 혹은 뭐 오빠 동생 많이 있죠. 뭐 연인 관계도 많이 있죠. 그러면 두 분이 나왔다. 그러면 두 분의 성향. 세 분이 나왔다. 하면 세 분의 성향. 그렇게 제가 실전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통변하실 때 여러 각도에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통변하기 쉽게 쉬우라고 2부에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요, 40대 여자다. 남편이 내년 2월 달에 성인이 될까요? 과연 2월 달에 성인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무조건 남편을 물어봤으니까 항상 물어본 사람. 즉, 남편이 되겠죠. 남편의 성향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죠. 첫 번째 카드를 펼쳐보면 번호가 없는 거. 지수화풍의 원서죠. 에이스 카드. 사원서 중에 하나 막대가 나왔습니다. 이 막대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성격이 아주 강하고 거칠군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대요. 성격이 굉장히 불같이 뭐 급하래요. 그래도 막대가 나왔죠. 뭐 강하면서 거칠다. 남편의 성격은. 그렇지만, 자, 승진해서 일은 어떻게 하는가. 자,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6분 연인이 나왔죠. 우리 6분 연인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할 때, 애정으로 봤을 때는 삼각관계라고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승진의 운, 회사의 일이니까, 승진을 하려고 하니까 경쟁자가 아주 많죠. 애정으로 봤을 때는 삼각관계지만, 뭐 시험이나, 뭐 취업이나, 승진 쪽으로 봤을 때는 경쟁자가 많다. 나 같은 사람이 많다. 아니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많다. 즉, 경쟁자가 참 많다. 경쟁자가 심하고 많대요. 하니까 맞대요. 네, 지금 가장으로 뭐 올라가는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 동전의 키워드는 뭐 아주 좋은 키워드죠. 이 회사는 참 보기도 좋고, 회사는 참 괜찮은 회사네요. 그렇지만 이 남편분께서는 이 회사 일을 아주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회사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맞대요. 뭐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회사 일이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뛰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심지어는 뭐 회사 일을 위해서 휴가도 반납할 정도로 그렇게 회사를 열심히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이 회사도 참 괜찮은 회사고 좋은 회사에서 남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암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암장을 올릴 때는 이 번호, 세 장의 합을 올린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번호가 없는 것이 두개 있죠. 막대하고 동전. 지수화풍의 원소. 원소니까 마이너 카드니까 번호가 없고 단지 6번. 6번 하나만 번호가 있죠. 그래서 암장을 6번. 6번 한 장만 올립니다. 6번이 나왔습니다. 자, 6번 연인이 또 나왔죠. 두 장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론 시간에 공부할 때 메이저 카드가 똑같은 그림이 세 장이 있는데 한장 이상, 두장 이상이 나오면은 좀안 좋다. 그렇지만 옆 카드, 다른 카드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또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라.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다 괜찮죠? 긍정적인 카드죠? 이거는 뭐 막대. 성격이 뭐 너무 강하다. 좀 거칠다. 그것뿐이지만 회사는 보기도 좋고 남편은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이죠. 맑은 카드고 6번 연인도 좋은 카드죠. 갈등이지만 뭐 갈등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 경쟁이 심하라. 여러 사람들이 좋은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서로가 앞다투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렇지만 자, 여기서 핵심이 승진이 2월 달에 될까요? 이 6번 연인은 우리가 별자리에서 사수 자리로서 11월 중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지는 2월 달이 아니고 올해 되겠다. 왜냐하면은 외적 카드에서는 2월 달은 2분 물병 자리죠. 물병 자리에는 여자 교황이 있어야 되고 여자 교황이 2월 달이죠. 1월 20일부터 2월 20일. 여자 교황이 1월 20일부터 2월 20일이니까 여기서 2분 카드가 없다. 또 3번 물고기 자리. 3번 물고기 자리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없죠. 이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별자리로서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그러면은 2월 달은 2번, 10번이 다 없기 때문에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아마 승진이 될 것인데 그때는 혹시 시험이 없습니까? 하니까 부인이 하시는 말씀은 즉 내담자죠. 내담자분께서 간부 시험이 올해 있대요. 연말에. 근데 간부 시험은 생각도 못 하고 있다. 그 생각도 못 하는 간부 시험은 도전을 못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어보러 오셨을 때 아직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간부 시험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내년 2월 달에는 성지는 힘들다고 나왔고 밑에 또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에서 우리 공부할 때는 여기서 결말 카드에서 마지막 결말이 이루어지니까 내담자분께는 이렇게 말을 해봤자 뭐 알아듣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현재 2월 달은 안 나왔습니다. 성진의 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장 마지막 세 장이 결말 카드가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까지는.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남편, 성진할 남편을 보고 성향을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내담자, 40대 부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막대가 나왔죠. 아주 강직한 분이죠. 기아는 내담자분께서는 아주 강직하네요. 성격이 강직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니까 자기는 좀 그런 편이래요. 이뭐 뜨거우면 뜨겁고 뭐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정확한 걸 좋아한대요. 이 6번 연인 굉장히 남편이 승진이 될까 말까 많은 고민을 갈등을 하고 있죠. 온 가족이 다. 뭐 시부모는 시부모, 친정부부는 친정부모, 또뭐 아들, 딸, 뭐 가족이 있겠죠. 가족들끼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부모에서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고 시아버지만 계신데요. 시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이 아들에 대해서. 다음은 동전입니다. 동전은 아주 긍정적인 카드죠. 남편은 뭐 좋은 회사 있지만 부인의 성향으로서 부인은 재능도 아주 좋고 사회성도 아주 많아요. 그래 제가 이래 말씀했어요. 기아께서는 사회성도 아주 좋고 사교성도 좋고 아주 멋지고 참 능력도 있으신 분이네요. 좀 남편 뒷바라지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렇대요.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6번. 6번 연인이 사교성이죠. 여러 사람을 만난다. 남편을 위해서 여러 사람, 즉 간부. 이사님들 부인이나 뭐 부장님네 집안일 대소사 어떤 간부들 집안일 대소사나 김장철이면 김장철마라 가서 일을 하고 하나도 수첩에 꼼꼼히 적어놓고 하나도 안 빠지고 한 가지도 안 빠지고 다 큰일을 다 보고 있대요. 궂은일이나 좋은 일이나 다 찾아가서 몸으로 때우고 또 선물 공세도 하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아주 부인들한테 엄청나게 여러 가지도 뭐 공세를 많이 하고 뒤에서 남편 뒷받침을 아주 잘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딱 나왔지 않습니까?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사회성도 좋고 여러 사람한테 외교 정책 뭐 그렇다고 외교 정책이라서 뭐 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니고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주 간부들 집에 다니면서 뭐 좋은 일, 나쁜 일다 맡아가고 뭐
하여튼 몸으로 떼울 일 있으면 몸으로 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남편 뒷바라지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카드가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밑에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를 보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41번 지혜가 나왔죠. 부처님, 기다려라, 지혜롭게. 그렇지만 또 윗장하고 연결을 보면 성격을 좀 고치라. 성격이 너무 거칠고 급하고 다혈질이니까 성격을 좀 고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봐라, 이런 말입니다.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하강이 나왔죠. 이거 안 되는 거죠. 다리가 무너지죠. 37번. 위험이죠, 위험. 2월달에 승진은 안 되겠다. 이까지는 2월달에 승진은 안 되겠다. 좀 기다려봐라. 이까지는 승진은 안 되겠습니다. 2월달은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결말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상담자, 내담자분께 이 마지막 결말 카드가 답을 말해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은 위에서부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암장에서부터 본 카드, 메이저 카드에서도 쭉 2월달이 전혀 안 나왔죠. 11월달, 12월달이 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부시험은 아마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결말카드에서 보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호로스코프 결말카드를 펼쳐봤습니다. 6분 보상에 나왔죠. 기다려라. 성진의 기회는 있다. 연말에 있다. 여기 있죠. 11월, 12월. 2월달에는 안 된다. 그렇지만 11월, 12월에는 있다. 보상이니까.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부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카드로서는 이 11월, 12월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즉 연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연말에는 이 간부시험이 있다고 하셨으니 간부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람자분께서 집에 가셔서 남편분과 뭐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겠죠. 이 카드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2월 달에는 안 되고 연말에 11월, 12월에는 승진의 기회가 있다. 이 좋은 회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